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지 두 가지 이슈 역시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메타버스 ETF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국내에 출시한 메타버스 ETF 네 종목의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. 자,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ETF 투자에도 좋을지 아니면 또 대안으로 어떤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메타버스 ETF입니다. 얼마 전이었죠? 우리 증시에 메타버스 ETF 네 가지가 상장이 됐습니다. 이러면서 안 그래도 메타버스 시장에 아니면 관련주를 찾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거 잘 찾지 못하겠으니까 그럼 ETF에 투자하자 이렇게 네.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인지 인기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난달 13일에 이제 네 종류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. 지금 벌써 출시한 지 두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순자산이 1조 원이 넘어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네. 됐습니다. 삼성자산운용의 이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가 이제 4,100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몰려 있고요. 그 다음에 미래에셋운용의 타이거 FN 메타버스가 3,700억 원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. 이어서 이제 KB운용의 K스타 아이 셀렉트 메타버스 그리고 NH 아문디의 하나로 FNK 메타버스 MG가 이제 각각 뒤를 이었는데 네. 뭐 수익률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수익률도 이제 거의 낮게는 20%에서 높게는 30% 정도로 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금도 많이 모였고. 이 주가도 가격도 꽤나 많이 올라갔습니다. 네. 뭐 많은 분들이 상장 초반에 조금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떨어지질 않으니까 네, 사지를 못하고 아니면 그냥 그래도 올라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ETF가 초반인데 왜 이렇게 맞습니다. 또 많은 관심이 쏠릴까요? 맞습니다. 사실 펀드 매니저분들, 이제 공모펀드 운영하시는 매니저분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시더라고요. 네. 내가 운영하는 펀드는 이렇게 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네. 메타버스 그리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? 그런 보면은 요즘에 이제 시장 전문가들도 지금 분위기가 2000년대 초반과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. 이제 여의도 예전부터 있었던 분들은 아, 그때 느낌이 나는 것 같다. 인터넷이 막 개화됐을 때 그때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랑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요. 네. 뭐 2028년까지 연평균 43%씩 이렇게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네. 좀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메타버스가 뿐만 아니라 이게 항상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가상자산이나 NFT들을 발행하는 것들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을 또 이렇게 높게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메타버스 함께 투자하시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메타버스가 사실 정확히 뭔지 모르고 미래의 산업인 것 같아. 이래서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사실 뭐 국내만 이렇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까지 세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? 지금 전혀 글로벌리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ETF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별 종목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그쵸?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하지만 또 이렇게 시장에 소외되는 것들은 또 투자자들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,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게 먹더라도 ETF에 투자하겠다 좀 이런 마음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시장이 이제는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 NFT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네. 하면서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여기에 우리도 올라타야 되겠다라는 심리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이 메타버스 ETF가 있지만 우리는 뭐 상장된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네. 되지가 않았지만 사실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는 이미 좀 메타버스 ETF들이 좀 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상장된 거랑 국내 ETF랑 좀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국내 ETF는 앞서 잠깐 소개해 드렸고 미국에는 세 개가 있는데 뭐 미국 ETF로 라운드
파운드힐 자산운용이 이제 상장한 그 라운드힐 메타버스가 있고 그 파운터 자산운용이라 이거 국내 자산운용사인데 국내 자산운용사가 이제 미국의 ETF를 상장한 파운터 메타버스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블랙록 자산운용의 이제 iShares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? 그럼 국내 메타버스 ETF는 아무래도 주로 국내 기업에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미국 메타버스 ETF는 뭐 미국과 한국 뭐 할 거 없이 글로벌 메타버스 이런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한다.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네이버나 하이브, 그 LG 이노텍, 덱스터, 뭐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우리가 좀 친숙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블록스나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뭐 편입된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뭐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기업이 메타버스 사업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중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편입하고 편출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매출 비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뭐 증권사 리포트나 사업 보고서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털에서 볼 수 있는 뉴스 등에서 얼마나 메타버스 키워드와 같이 연동이 되는지 빈도수를 따져서 이렇게 종목을 편입하고 편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목을 선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당연히 더 저렴하고 네. 아무래도 뭐 거래를 용이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많은 ETF를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내놓은 ETF가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